明天我们将会承受更为猛烈的攻击。敌人，拿来！总水战舰一员一弹。안녕하세요차이나는진사부의김원동입니다오늘이제여러분들하고만나게된주제는영화800이라는주제를갖고여러분들을만나보려고지금찾아왔고요여러분들알다시피지난연말에우한의기점으로시작된역병이아시죠역병때문에지금도저희가지금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그거이후로중국이지난춘절연휴를기점으로해서모든영화관들이문을닫았다는것은아마신문지상을통해서도많이들으셨을겁니다그랬던중국영화가가지난7월부터다시영화관재개를했고요영업재개를한당시만해도영화관은사실한 25% 정도밖에오픈을안했었어요그후에역병에대한어떤확산세가좀누그러들면서조금조금씩이제관객석을갖다가오픈하기시작했는데그때지난8월21일올해여름방학시즌인지난8월21일에800이라는영화가개봉을했습니다사실800이라는영화가개봉했을때도아직객석을갖다가 100% 다오픈하지않은상황이어서많은영화관계자들이흥행에대해서는여전히약간이제물음표를던지던시절이었는데그랬던이영화가어마무시하게개봉10일만에한국관객수로치면약6,000만명의관객이드는기염을토했습니다도대체어떤영화길래이런역병전국속에서도큰흥행을기록할수있었을까요그럼지금부터그800에대한영화이야기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영화800입니다영화800은중일전쟁즉일본이중국에전격적으로침략해서벌어지게된중일전쟁당시에중국군과일본군사이에있었던치열한전투를배경으로한영화인데요이원작은상해사행창고보이전이라는스토리를각색한영화이기도합니다사행창고라고하면어떤곳을말할까요사실이영화의이야기는좀더옛날과거로흘러갈수있겠는데요옛날에여러분들다아시는아편전쟁이있었죠중국이당시에는청나라였고요아편전쟁당시에서구열강의무력에의해서청나라가무릎꿇으면서중국이강제적으로이제개항을하게되는데그때맺었던서구열강들과의불평등한조약이난경에서이뤄진난징조약이었고요난징조약을통해서중국은상해라는도시와그다음에상해를비롯한몇가지도시들을서구열강에게내줄수밖에없었습니다상해에는당시에영국과미국프랑스이세나라가들어와서즉상해중심을이렇게거슬러올라가는황포강의서쪽지역을중심으로영국과미국과프랑스가이쪽에있는놀고있는땅내놔그래서그땅에갔다가치외법권지역으로갖다선정을하고거기에서는자유롭게자기들이마음대로와서무역도하고왕래도하고대신여기에는중국에서전혀간섭할수없는지역을갖다가설정하게되는데요그것을당시에조계라고불렀습니다그래서당시에는영국조계미국조계프랑스조계가있었고요후에는영국과미국이공동으로관리를하게되면서영국과미국은이제공공조계공동조계라는이름으로관리를하게됩니다이영화의800의배경은이영국과미국이갖고있었던조계의바로각맞은편인곳에있었던창고당시에는이미국서구열강에서이땅을내주다보니까제일먼저들어온것들이은행업금융업들이많이들어왔어요그래서우리가지금알고있는 HSBC 은행같은경우있죠그홍콩상해은행같은경우도아편전쟁끝나고나서조계가설립됐을때들어온은행들인데당시에글로벌계열들의은행들이스스로혼자서이제창고를갖다가관련된창고를갖다가운영하기어려우니까그창고를갖다가독자적으로운영하기보단효율적으로해외글로벌은행들이같이한번그공동으로지금으로치면물류센터같은곳을운영하자해서건물을하나짓게되고요그건물을4개의은행이공동으로사용하는창고다그래서사행창고라고부릅니다당시에이거대한물류창고이것이생기면서상해에는그지역에6층높이의굉장히큰마천루그래서그사행창고라고해서6층건물이있었는데당시에일본이갑작스럽게중국에침략을하고
중국을 실효 통치하고 있었던 장제석의 국민당군이 몇십만 명이나 되는 국민당군이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일본군에 의해서 그냥 폐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장 정예로 생각하던 군대 하나가 800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예 부대를 하나 이 사행 창고에다가 넣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후퇴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제발 여기서 결사항전을 통해서 시간 좀 벌어주라. 장제석군이 서쪽으로 이제 막 후퇴를 하는데 일본군이 쳐들어가는 가장 요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키면서 주력 부대가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이 800명의 용사가 가장 요충지를 지키면서 나흘 동안 일본군과 결사항전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 800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행천고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강변이었어요. 근데 이 강변을 물론 아까 말한 와이탄에 있는 황포강의 강변이 아니라요. 그 황포강의 지류가 있습니다. 상해의 큰 구 중에 정안구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명주를 기점으로 약간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황포강의 지류인 소주, 지금 소주시의 소주 이름을 따서 소주하라는 지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지류의 약간 북쪽 편이 사행창고가 있던 지역이었고요. 남쪽 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조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폭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별로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즉 그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국민당의 800명의 용사가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반대쪽에는 당연히 일본이 쳐들어왔더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당연히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는 전혀 건들지 않고 국민당군이 실로 지배하고 있던 것들만 이제 계속 진공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주 극명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50m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엔 지옥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엔 술 마시고 춤추고 도박하고 막 이런 천당 같은 장면을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흘간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800은 영화 헐리우드 영화였죠. 300의 이름에서 살짝 따오 느낌이 드시죠? 그 전투를 담당했던 그 대대가 원래는 800명이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약간씩은 좀 MSG를 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행창고 빌딩에 들어가서 싸웠던 그 중국 군인의 수가 800명은 아니었고 이미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을 통해서 상당히 병력 손실이 있는 가운데 아마 들어갔던 병사들은 약 한 420-30명 정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또 정예병이라기보다는 패잔병들이나 혹은 탈영해서 도망갔던 도망병들까지 충원해서 겨우 420-30명이었다는 게 실제 정사에 나오는 기록이고 근데 요거 약간 부풀려서 우리가 800, 그리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의 시간 순으로 흘러가고요. 그때마다 일어났던 실제 상황과 작가나 감독님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픽션과 논픽션이 잘 어우러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하게 뭐 그 사이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도 많이 나오겠죠. 특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m의 강을 사이에 두고 정말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인 장면이 있다 보니 이쪽 조개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90%는 다 당연히 자국인들이었던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몸의 안전을 위해서 조개를 통해서 피신한 민간인들도 되게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망원경을 꺼내들거나 혹은 강변에 나와서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처참한 전투 현장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날 에피소드에는 이 치열한 장면을 보고 심지어 화력으로 안 되니까 이 4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병사 중에 어떤 사람은 폭탄을 실제로 들고 일본군에게 자폭을 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희생적인 것 장면들이 많을 보다 보니까 울분에 못 참고 강을 건너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도 좀 꽤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여학생은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국기인 청백기를 들고 헤엄쳐서
사인 창고 건물까지 가서 사인 창고 위에다가 그 국기를 갖다 휘날리면서 그 장면을 보고 강 건너편에 있던 조개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쳤다라는, 그다음에 만세를 불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화에서는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상작전이 실패라니까 일본이 나중에는 굴착기를 이용해서 사인 창고에 있는 국민당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터널까지 파하면서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재밌게도 강 건너편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던 조개 쪽에 있던 수많은 중국 민간인들이죠. 민간인들이 이걸 알려줘야 돼.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니까 벽에다가 대형으로 벽보를 써서 지금 일본군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이 건너편에서 볼 수 있게끔 그걸 알려줘서 그 공격까지도 막아내게 하는 또 하나의 성과도 올리게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나흘 동안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조개를 관장하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계속 치열해지거든요. 막 치열해지고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 일본이 보기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행동들을 갖다가 조개 쪽에 있는 중국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일본이 약속을 깨고 혹시 총구를 조개 쪽으로 돌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에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자, 요 잠깐만 휴전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남아있는 국민당국 병사들이 조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재가 성공을 했어요. 이걸 이끌고 있던 세진 위안 중령을 비롯한 나머지 생존자들이 강을 건너서 조개로 돌아오면서 이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얘기를 중국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영화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역병의 전국 속에서도 관객들에게 이렇게 대규모 개봉을 하게 됐냐 하면 중일전쟁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는 국민당군이 몇만 명도 안 되는 일본군에 의해서 굉장히 속절없이 많이 그 무력에 밀려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은 200명 넘게 사망을 하고요. 아까 말한 400몇 명밖에 안 된 국민당군은 10여 명밖에 사망하지 않는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게 된 거죠. 실제로요, 이 800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비에 들어간 예산은 한국 돈으로 약 900억 원이 되니까 중국 영화 중에서, 전쟁 영화 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초대형 블록버스터였겠죠. 사실 근데 이 영화는 이미 재작년에 제작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해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중국과 일본이 정말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과의 우호 관계가 좀 손상될 것을 우려한 중국 지도부의 만류에 의해서 계속 개봉이 연기되고 있었는데 자, 상황이 바뀌었죠. 중미 무역전쟁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그 갈등은 게다가 미국 쪽에 일본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형세를 띠고 있다 보니 이제 이 800이라는 영화를 틀어서 거꾸로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 단결을 갖다 도모할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최근 스코어로 약 5,260억 원 정도를 매출을 올렸고요. 한국 돈으로. 우리는 천만 명 영화 이렇게 해서 천만 명만 봐도 대단히 흥행한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단 개봉 10일 만에 6천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 최근 스코어로는 이미 9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모 한국의 배급사가 이 영화를 이 800을 수입해서 12월에 개봉할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미 봤는데요. 굉장히 영화 잘 만들었고 이게 정말 중국이 만든 영화 맞아? 할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면서 이것은 뭐 중국이 좋아, 중국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만든 국뽕 영화가 어땠길래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제가 도대체 봤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걸 한번 보라고 권하는지 직접 보시면서 체험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